유태인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을 어린이에게 쉽게 설명해 줄게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지혜로운 유태인들은 사람들을 평가하는 세 가지 특별한 방법이 있었어요. 첫째는 키소, 둘째는 코소, 셋째는 카소라고 했어요. 키소는 돈을 넣는 주머니예요. 이건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들에게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코소는 술잔이에요. 술을 마실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술을 많이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좋은 사람으로 여겼어요. 카소는 화를 내는 정도예요. 화를 잘 내지 않고 참을성을 가진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평가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어요. 1. 내 것은 내 것이고 너의 것은 너의 것이다. 이런 사람은 자기 것을 잘 지키고 남의 것도 존중하는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2. 내 것은 너의 것이고 너의 것은 나의 것이다. 이런 사람은 좀 별난 사람으로 모든 것이 서로 공유된다고 생각해요. 3. 내 것은 너의 것이고 너의 것도 너의 것이다. 이런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으로 남을 배려하고 존중해요. 4. 내 것은 내 것이고 너의 것도 내 것이다. 이런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하려는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 앞에 앉는 사람들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어요. 1. 스폰지형은 무엇이든 받아들이려는 사람이에요. 지혜를 흡수하려고 노력해요. 2. 터널형은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이에요. 무관심하게 들어요. 3. 선택형은 중요한 것만 골라내는 사람이에요. 유익한 것만을 선택해요. 마지막으로 현인이 되기 위한 7가지 조건이 있어요. 1. 현명한 사람 앞에서는 침묵을 지켜요. 2. 상대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아요. 3. 대답을 침착하게 해요. 4. 항상 핵심만 뽑아 질문하고 대답해요. 5.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구분해요. 6.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요. 7. 진실을 망설이지 않고 인정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의 됨됨이를 잘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나요?